맡은 컴패션 후원자 박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아주 멀리 창원에서 또 이 모임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앞서서요, 필리핀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컴패션 아이들을 후원하는 기업의 대표님들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을 모신 자리라 그런지 저한테는 좀 더 뜨거운 기도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컴패션에서는요 기업가분들을 모신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라는 성경 말씀을 주제로 일과 컴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서 아주 선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만 이곳에 모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 중에요. YG 뮤직에서 오늘의 첫 무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컴패션을 후원하는 교회 음악을 또 지원하는 전문 기업 YG 뮤직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분들이요 YG 뮤직의 소속 연주자분들이신데요. 오늘도 이렇게 재능 기부로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요 YG 뮤직의 대표님을 좀 자리로 모셔볼까 하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노래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연주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YG 뮤직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YG 뮤직은 교육영업 전문 기업인데요. 저희가 성가곡을 출판해서 아름다운 성가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교회에 만들어드려서 그 오케스트라가 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담당할 수 있게끔 하는 일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회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컴패션과 연결해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저희가 조금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서 한국 컴패션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저희가 협약식을 같이 해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한 교회가 늘어날수록 저희가 한 어린이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저희 프로그램을 저희가 협약을 맺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수를 안 보내드릴 수가 없죠. 많은 교회들과 협약을 맺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번 무대는 또 우리 대표님이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저는 노래를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일단은 공짜기 때문에 저는 네. 노래를 해도 저희 소프라노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네.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면서 제가 찬양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작은 교회나 미자리 교회에는 전문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찬양을 하고 싶어도 반주자가 없기 때문에 성가대나 찬양대를 세울 수가 없는데 반주자가 없는 환경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Y사에 저희가 피아노를 한 대 가지고 왔는데 피아노를 구입을 하신다면 실제 음악으로도 반주자가 없이도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피아노가 없다면 그냥 인터넷상에서 인터넷만 열어놓고도 반주를 열어놓고 실제 반주랑 똑같이 그 다음에 또 그 반주를 변형도 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라는 곡을 저희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앞부분은 저희가 반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고요. 중간 부분부터는 저희 반주사님이 조인을 해서 그렇게 한번 제가 찬양을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오프닝을 아주 멋지게 열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셨나요? 피아노가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필요한 곳으로 많이 전파되기를 바라겠습니다.